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은 제사장 나라의 법 가운데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나시림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일명 아론의 강복이라 부릅니다. 먼저 나시림법은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레위인을 장자 대신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일정 기간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그 이상으로 기쁘게 그의 섬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특별법인 나시림법입니다. 아론의 강복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 5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5장에서 6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5일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털설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목여병 한 광주리와 고운과류의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5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인 나시린과 나시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이는 구별된 자 혹은 헌신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은 서원한 일정 기간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나시린으로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서울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시린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서울입니다. 이 경우에 성경적 예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나시린으로 부르는 것인데 이 경우의 성경적 예는 삼손과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특별법으로 정해주신 나시린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소사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포도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시린은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시린에게는 포도주와 독주가 금지사항입니다. 셋째,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동안은 외모를 치장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나시린은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동안 시체를, 심지어 부모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급의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헌신하기로 작정한 일정 기간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 안에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가 나시린법을 어겼을 경우에 몸을 더럽힌 기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서원 기간을 정하고 속건제물을 드린 후 나시린으로 정해진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시린 서원 기간은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간을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이 끝난 후 제사장 나라 규례에 따라 예물을 준비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 태워야 했습니다. 또한 나시린 기간 동안 부지 중에 지었을 죄를 회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에게 엄격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제사장의 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